그래서 그때 결정을 짓는 거. 좀 좋은 운기지? 그냥 조심할 게 없는 거 같아. 좋은 거야. 좋다.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호랑이띠, 토끼띠 운세를 먼저 볼 건데 네. 호랑이띠, 이분들 먼저 봐볼게요. 24살 이분들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이들은 늦게 하는 게 좋으니까 시시분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범띠 내가 봤던 좋은 운기 두드우니까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냥 기필코 해내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밀어붙이세요. 그러고 나면 좋은 일이 계셔요. 오케이. 그래. 다 잡아먹는다 그래. 좋은 네. 내가 사람 만날 일 있으면, 내가 뭔가 해결공판 볼 일 있으면, 내가 그거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앙! 하고 다 잡아먹어. 내가 할 수 있어. 내가 볼 땐요, 너무 좋아요. 머리 아이디어가 생길 일이 많을 거예요.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러면 그걸로 막 밀어붙이라고 하세요. 그럼 대박. 그럼 잘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그 다음, 갑인생이다, 갑인생이다. 제가 좀 일러주세요. 돌아다니지 마세요. 사고수. 예. 하반기 운기는 조금요. 내가 몸을 좀 사려라 그래요. 다치는 운기도 놓아 있으니까 여기 꽁 저기 꽁 할 수 있어요. 아플 질병도 생길 수 있어요. 그쵸, 마지막이죠 이제. 네. 예순. 왜 이렇게 또 우울해 보이시죠? 기운이 없어요. 예순이시면은 그래도 대부분 다 기운이 없으시지 않아? 아니야 이 바보 멍추가.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, 착착 안 나려고. 근데 기운 없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반기 되면요 내가 자포자기하고 네. 내가 신세 한타 날 일 있고 네.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정리정돈하고 다른 걸로 바꿔가는 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. 막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운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힘났으면 좋겠어. 화이팅 하세요. 그 다음에 토끼띠 분들을 볼 건데 23 노래 부르는데? 무지르자 공산당. 이거 뭔 뜻이야? 북한을 파괴? 아니 바보 멍청아. 그거 아니고 내가 마무리 짓고 잘해보자 막 이런 뜻 같아. 잘할 수 있어! 막 이런 거. 그 다음에 35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가 홍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때 결정을 짓는 거. 말 그대로 좀 좋은 운기지? 결혼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.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? 생각이 안 나.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죠 지금?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뭐예요? 그냥 조심할 게 없는 것 같아. 좋은 거야. 좋다! 그냥 좀 조심해야 되는 거? 입술, 구설? 그 정도? 그 다음에 47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. 네. 을묘생에다 47. 네. 정신 차리란다. 사리 분별이 좀 안 되는 시기점이 될 것 같아.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꼭 물어보고 결정하시래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마지막. 속에 속병이 드는데 오장육부나 어디가 여기에 탈이 잡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병원 꼭 가보시래요.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가 들으면 내가 몸이 또 치이고 아플 수가 있거든.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저 병원 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한번 호랑이랑 토끼띠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네.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네. 있는데 네. 이런 것 또한 또 다 그렇다는 거는 그럼 어느 포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살아가면 무엇인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. 막 덕없다 덕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로 잘 헤쳐나가면 또 좋은 일도 많으실 그렇죠. 거라 생각해요. 오케이.